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와플터치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오늘 시편 우리 묵상하실 시편 107편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네 부분에서의 각 문학적 양식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인 4절에서 9절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방랑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 장면인 10절에서 16절은 매인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인 17절에서 22절은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네 번째 장면은 바다에서 조난당하는 선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3절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감사의 선언으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렵고 고난당하는 분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서론, 결론, 그리고 각 장면들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바로 인자하심,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헤세드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를 자비, 은혜, 긍휼, 인자, 인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잘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최신의 그 성서 번역본들, 뭐 예를 들면 표준 새번역 같은 번역본은 헤세드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종종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상호적 의무를 표현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즉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약속을 체결할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그 헤세드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죠. 네, 방금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잘 지켜야 하나님도 그 헤세드를 계속해서 베푸실 거라는 그런 상호적 의무 개념이 이 헤세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방종을 일삼고 악한 행동을 함에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신께 우리의 신실함을 유지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신실함이 유지될 때에야만 상호 간의 한결같은 사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실함을 유지하는 관계는 결코 사랑이나 우정의 관계라 할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쉽게 금이 가고 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장 잘 유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분들을 향해 한결같이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 비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도 주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자비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성경에 이쉬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쉬는 사람이고 헤세드는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쉬 헤세드, 즉 자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헤세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그 누군가의 이쉬 헤세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